전생이 있다면은, 만약에 전생이 있다면은, 저는 아마 풀이었을 거예요. 풀? 잔디, 이런 거 있잖아요. 왜냐면은, 이게 너무 증거가 확실해서, 나는 나를, 제 전생은 풀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, 우선은, 저는 비가 오잖아요? 비가 오면은, 아무것도 못해. 만약에 10시에 일어나야 하는데, 그날 막, 해도 안 뜨고, 구름 막 이렇게 많고, 비가 막 추적추적 내린다, 그러면은, 저는 무조건 그 알람 시간에 못 일어나요. 저 원래 되게 잘 일어났는데도, 비가 오는 날엔 죽어 딱 깨어나도 못 일어나고, 또, 그러니까 풀이 죽는 거지. 그리고, 몸에 물이 묻어 있으면은, 몸에 힘이 빠져. 막, 몸에 막 힘이 빠져. 그래서, 여름에, 바닷가 들어갔거나 이런 내천 호수 이런 데 놀러 가잖아요. 그런 데 들어가면은 저는 막 입술 금방 보라색 되고 빨리빨리 막 나가야 돼요. 풀이 죽는 거지. 그리고 또 물이 그렇게 몸에 묻으면 힘이 빠지면서 하루에 물을 저한 3리터씩 마시거든요. 금방금방 목이 막 말라가지고 지금도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금방 마른데. 아무튼 물을 엄청 많이 마셔요. 물을 안 마시면 막 금방 탈수 증세가 와가지고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요, 여러분. 저는 귀신을 아예 일절 안 무서워하거든요. 지금 라방할 때도 여기 만약에 귀신이 갑자기 서 있다. 근데 저는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전 벌레가 만약에 여기 갑자기 붙었다. 그러면은 여기 있는 컴퓨터를 부시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. 야! 하면서. 그래서 저는 아마 전생에 벌레한테 먹혀서 죽은 풀이었을 거예요.